네, 여러분, 가쁜 토크의 문을 엽니다. 오늘은요, 마음을 나라고 인정해야 하는 이유. 뭐, 이유라고 할 것도 없죠. 나라고 인정 안 하면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되니까요. 인생이란 학교에서 마음으로 가르침 받으려고 온 게 바로 삶이죠. 에고의 삶.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이 내 마음이라는 거. 현실을 창조하는 모든 재료가 내 마음이라는 걸 하나씩 인정하면서 그걸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알아가는 학교인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통당하죠. 고통은 어떻게? 마음의 괴로움을 겪게 돼요. 마음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아픔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나라고 인정하게 되고, 이때 이제 한 단계 의식이 성장해서 에고는 이제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진화하게 되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게 그냥 조금 뭐 기뻐, 슬퍼 이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마음을 너무 무시한다고 할까? 그 에너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에너지가 한번 올라오면 천하 없는 에고도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끌려가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를 통해서 에고는 배우게 되고, 그때 누가 빨리 알아차리느냐, 이 에너지를. 그 차이거든요. 못 알아차릴 경우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요. 작은 교훈 하나를 배울 때 무지무지한 고통을 겪는 건 마음 에너지를 인정 안 하고 못 알아차리는 거죠. 그 힘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쨌든 가장 막강한 게 마음의 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한 게 마음이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조금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걸 좀 자세하게 여러분이 머리로라도 알면은 빠르겠죠. 좀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버림받은 마음. 버림받은 마음은 열등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수치스럽고 열등한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이 나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밖에서 자꾸 나한테 친구들이 연락해서 나 회사에서 쫓겨났어. 나 파산했어. 뭐 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버림받은 상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인정 안 하게 되죠. 분별심으로 예고는 육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버림받은 건 저들이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하고 절대 안 보려고 해요. 자꾸 이 본래가 우주가 나에게 자꾸 어떤 현실을 타인을 통해서건 상황을 통해서건 갖다 주는 거 그 마음이 네 속에 있는데 네 마음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 버림받은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라고 인정하고 그들과 힘든 그 마음을 느끼면서 버림받은 아픔을 공명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버리게 되죠. 들어줘도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 마음이 바로 그 괴롭고 버림받아서 너무 아프고 무섭고 수치당한 그 열등한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냥 얼마나 힘들었어 하면서 그냥 위로하면서 나라고 인정 안 하죠. 수치스러우니까. 또 하나 너무 두려워요. 그 아픈 마음을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면 나 정말 그렇게 될까봐 나한테는 저런 일이 오면 절대 안 되지?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다면 벌써 그 마음이 있는데 내가 안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내가 저런 일 겪으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예를 들면 친구가 병 걸려서 죽는 걸 보면서 나도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왔다면 벌써 죽어가는 아픔이 내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암 걸려서 죽는 아픈 마음이. 근데 그 마음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지금 피하고 있는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공격하면서. 그러면 그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은 두려워하는 현실이 바로 내 앞에 올라리 닥치죠. 마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이때 내 마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인정하지 않게 되면 애쓰게 돼요. 집착으로 애쓰게 돼요. 어떻게? 병 안 걸리려고 온갖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병원마다 검진하러 다니고 또는 오히려 병원을 피하게 되고 막 애를 써. 애를 쓰는 그 자체 애쓰는 놈이 벌써 버림받을 짓을 하는 애고예요. 집착 살기로 버림받았다는 걸 인정하면 더 이상 본래는 요구하지 않아요. 나 버림받았어요. 아파요. 하는 사람한테 누가 너 버림받았지? 응? 너 아프지? 이렇게 누가 물어요. 이미 받았다고 인정하는데 순순히 그쵸? 근데 인정을 안 해. 아, 너무 무서워. 난 버림받지 않아서 저건 내 마음이 아니야. 너무 수치스러워. 나한테 오지 마. 이럴 때 계속 요구합니다. 가르치는 거죠. 인정해. 너의 아픔을. 버림받았어. 계속. 요구하지요.
요구하는데 그거를 응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게 돼요. 외국아 피하고 내가 나라고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그 버림받은 마음이 나라고 인정 안 하게 되면 막 애를 쓰면서 온갖 짓을 다 하죠. 좋은 거 먹고 병원에 뭐 절대 안 가거나 무서워서 암이라고 할까봐 아니면 병원마다 다 순례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막 검진을 한다든가 뭔가 사람의 그 에너지에 따라서 마음 에너지 강도에 따라서 애쓰는 강도도 다르겠죠? 어쨌든 집착하면서 애쓰는 애고가 나타나죠. 그렇게 애를 쓸 동안엔 여러분 그 상태가 뭐예요? 버림받은 상태 아닙니까? 병에 안 걸렸어도 걸린 사람과 징배 없이 얼마나 괴로워해요. 마음 안에서 걸릴까봐 두려워서 막 괴롭고 막 걸리면 어떡하지 막 근심 걱정으로 날마다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죠. 버림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애쓸 때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쓸 때 벌써 이미 버림받은 상태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야. 그냥 빨리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 아픔을 딱 느껴버리고 아파요. 나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서 싸워. 버림받은 마음과 절대 그 마음 안 느끼려고 싸우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버림받은 마음을 느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열등한 마음을 느껴서 괴로운 게 아니라고요. 그 마음을 인정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아픔은 한순간에 지나가죠. 그런데 인정을 안 하면 끊임없이 인정 안 한다는 건 나라고 인정 안 해준 거거든요. 나라고 인정할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속에 살지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는데 우리 여기 행스 들어온 어떤 아기가 귀여운 아기가 어제 그래요. 혜라님 영체 힐링방에 가서 어제 고주파 치유를 막 하는데 마음 치유하는데 막 풀었대요. 자기가 아빠가 딸만 둘인 집안의 둘째 딸인데 아들을 원했겠죠? 큰딸이 딸이니까 근데 아빠가 날 아들이라 미워했다. 아, 아들이라 나 밉지 나 딸이라 안 좋지 하고 막 풀다가 각성이 온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지. 마음 에너지를 많이 느끼고 풀어내게 되면 어느 순간 각성이 오지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각성이 금방금방 오고 마음 에너지가 약해졌으니까 금방금방 그 동아줄이 끊기고 공부가 안 된 초심 입문자분들은 엄청 시간이 걸리죠. 에너지 자체가 이제 세니까. 그 차이만 있지 각성이 옵니다. 마음 에너지를 자꾸 인정하고 가다 보면 미움받았다는 걸 계속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각성이 오기를. 아빠는 딸이 태어났을 때 둘째 딸 태어났을 때 딱 한 번 미워한 거예요. 잠시 잠깐 서운했어. 서운하죠. 아들 원했는데 그렇죠? 서운했던 거 딱 한 번인데 자기는 그때 미움받은 거를 집착으로 딱 붙들고 그 집착은 왜 생겨요? 미움받은 아픔으로 들어가서 인정을 안 해서 인정했어야 돼. 아빠가 나 버려서 딸이라고 미워해서 너무 아파요. 버림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한 거야. 너무 아프니까 거기로 안 들어가고 절대 버림 안 받을 거야. 아빠가 날 미워하지? 나 인정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애쓰면서 사는 거죠. 계속 눈치 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비위 마치고 잘하려고 막 했던 게 뭐예요?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걸 애쓴다는 얘기는 이미 내면에는 알고 있는데 버림받은 마음을 안 보려고 그 마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피하면서 애쓰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 자기의 버림받은 마음을 계속 버리면서 그 마음을 버리고 수치주고 싸우고 외면하고 두렵다고 버리면서 집착으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온 거죠. 인정 안 하고 그냥 인정하면 한순간인데 내 마음을 버린 거예요. 아빠가 버린 게 아니라 아빠는 한순간 서운했지만 나는 계속 버림받은 내 여자 마음을 계속 버렸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고 그 집착으로 애쓰면서 살면서 그 마음 안 보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도 괴롭지 않거든요. 잠시 아플 뿐이고 아픔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 마음과 싸워 수치스럽고 열등하다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려고 막 공격하면서 화를 내면서 싸워 또는 너무 두렵다고 그 마음을 버리고 안 보면서 계속 애를 써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나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그거를 우리가 에고가 꺾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라고 어떤 마음도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인자들 가끔 나오죠? TV에 이렇게 살인자들 나오면 막 댓글로 나쁜 애고라고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그 살인자의 마음을 보고 저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살인한다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자기는 저 마음은 나한테 없다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화를 내면서 그 마음을 수치 주고 공격하면서 아주 나쁜 놈이라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거부하는 거죠, 그 마음을. 살인마의 마음이 다 있죠, 누구나. 여러분, 모기가 와서 계속 물면 죽이고 싶잖아요. 대상이 누구냐만 차이가 있지. 인간이나 모기나 생명체죠. 생명체를 죽이고 싶은 마음. 뭐그 마음이 인간관계가 어떻든 마음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죠.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살인마 아닙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그 마음을 계속 수치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기가 암만 뜯어도 절대 안 잡고 이렇게 있는 분은요, 도가 되신 분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수치해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마음을 분별하면서 공격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서 나라고 인정 못하고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인마 할 수도 있죠. 모기가 계속 물리는데 온몸에 모기 뜯기고 그런데 안 죽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 마음을 인정을 못하고 그 마음이 무섭고 그 마음은 나쁘다고 수치해주면서 공격하고 그래서 못하는 거죠. 어떤 것도 허용하고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으로 수치해주고 공격하면서 나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저 마음이 내 마음이지, 내 속에 있지 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마음하고 싸우는, 마음을 버리면서, 집착하고 애쓰면서, 그 살기로 힘들게 하는, 나와 남을 힘들게 하는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라고 인정해야.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나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뭐가 올라오죠? 너무 무서워, 저 마음이. 나라고 인정하기가. 마음이 너무 무섭죠. 그 다음에 너무 수치스러워. 저게 나라고 인정하니까. 내가 저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게.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움은 필연적이죠. 싸우는 과정이 없으면 도가 안 돼요. 막 싸워서 괴로움을 겪을 만큼 겪어야 그 두려움 수치가 웬만큼 나가야 그 다음에 각성이 오고 알아차려져요. 마음 에너지가 그래 녹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를 몇십 년 닦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몇십 년 동안 그 에너지, 내가 그 잡고 있는 마음과 싸우거나, 아니면 마음을 싸우면서 집착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두렵다고 다 버려서 외면하고 안 보는 그 마음 에너지를 인식하고 그게 버려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괴로움을 겪는 과정은 필연적이죠.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깨질 수가 없어요. 이 우주가 마음으로 이루어졌기에 마음 에너지는 사실은 원자 폭탄보다도 더 센, 에너지장이거든요. 그 괴로움을 느낄 때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나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에고와 합체가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바람피는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 정말 수치스러우니까. 저 바람피우고 싶은 마음. 즉, 남자, 온 세상 남자를 다내 거로 만들어서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너무 수치스러워서 막 공격해. 막 공격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을 인정할 때까지 현실이 와. 보여줘요, 처음에는. 계속 그런 사람이 오고,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또 두려워서, 그 마음을 보는 게 두려워서 안 만나고, 그 마음을 공감을 안 해주고, 나라고 인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한테 그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올라오면서. 내가 인정 안 해주니까. 계속 올라오다가.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오는데, 인정을 못 받은 마음은 계속 올라오죠. 하루에 10번 올라오던 게 100번 올라오고 1000번 올라오고 아주 그 에너지 강도가 세면 어떻게 돼요? 에고가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끌려가죠. 어떻게 끌려가요? 나한테 나타난 어떤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눈에 이렇게 콩깍지를 씌우죠. 그래서 내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피울 수밖에 없게 돼요. 질질 끌려가서 막 너무 올라와. 너무 올라와. 너무 좋고 그 마음을 누가 일으켜요? 내가 절대 인정하지 않은 세상 모든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 너무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두렵다고 절대 안 봐.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줬어. 내 무의식에 있는데, 그 에고를. 그럼 그 에고가 끝내는 나를 그렇게 확 올려서 끌고 다녀요. 거기 쓸려 다녀. 쓸려 다녀서 막그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막 바람 피우고 하면서 막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그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나서야, 아, 참회를 하고, 아,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내가 이렇구나. 그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나라고 인정 안 하고 두려워서 버려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너무 센 에고는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렇게 수치를 떨고 수치를 당하고 나서도 그 수치 에너지가 너무 세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요. 아무리 수치 당해도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렇다는 걸 모르는 에고들은 계속 반복하게 돼. 같은 실수를 마음에 끌려다니는 실수를. 끌려다닐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수치당하고, 그렇죠?
근데 끌려다니면서 그 괴로움을 안 느끼려고 할 때, 그때는 뭐 한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빙의 상태라고 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빙의하면 막 특정한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정신병처럼 이런 상태를 빙의 상태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거의 빙의 상태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땐 그거는 빙의가 한 거예요. 왜? 나는 머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A라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근데 B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건 내가 아닌 누가 한 거거든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 에너지가, 내가 인정 안 해준 그 마음이, 그 에고가 올라와서 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 에고를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나타난 결과만 보이고. 결과만 보이고, 이상한데, 어?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애를 쓴 놈이 누굽니까? 바로 그 마음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아서 그 에고가 해버린 거죠. 그 버림받은 에고가. 그 버림받은 에고 안 보려고 애쓰면서 집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버려버린, 나한테 버림받은 그 버림받은 마음인 그 에고가, 열등한 에고가 그 일을 저질러버렸어. 그러니까 내 의도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건 사실은 빙의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은 빙의에 대해서 관념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빙의하면 뭐가 정신병자고 아주 이상하고,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에 정신병자는 없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만 있을 뿐이고, 아파서 못 알아차리는데 그게 좀 증상이 심해. 그래서 너무 아픈 아기 같은 경우에 일반인과 의식의 괴리가, 이게 일반인 주류적인 의식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많이 비주류일 때 우리가 그게 정신병이다, 이상하다 하는 거지. 비주류지만 그것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많이 아픈 거지. 동떨어진 거지. 아니, 일반인과. 그래서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이 클 뿐이에요.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그래서 빙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이렇게 내가 의식으로 못 알아차리는 상태, 내가 너무 많이 그 마음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안 보고 버려서 그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A쪽으로 간다고 느끼지만 걔는 B쪽으로 가는데 나는 머리로는 A쪽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고, 얘는 그냥 B쪽으로 가서 해버리고, 얘 해버린 놈을 못 보고, 그러니까 결과는 그 B쪽으로 나타나고, 그럼 나는 놀라고. 그럼 여러분 중에 빙의가 아닌 상태가 별로 없을걸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마음공부 하기 전에, 마음공부 하면서 이제 알아차렸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왜 이럴까? 하는 놈이 따로 있는 거죠. 아픔을 안 느끼니까 하는 놈이 따로 있어. 애쓰고 집착으로, 살기로, 미움으로 애쓰면서 하는 놈이 하니까 그 놈이 빙인데 내가 못 알아차리는 거죠. 애쓰면서 하지만 그게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동안에 거꾸로 하고 있는, 빙의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와 정반대로 나올 애고가 하는 거죠. 이때 그 에너지가 굉장히 세면, 못 알아차리고 내가 그 마음을 너무 많이 버려서, 마음 버린 에너지가 너무 세면 내가 원하는 결과와 정반대가 나오고, 왜곡이 조금 덜 심해서 조금 그래도 알아차리면 그나마 결과가 괜찮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이제 마음 공부 입문했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거와 정말 너무 현실의 결과가 달라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고, 난 이렇게 자식한테 잘했는데 자식은 왜 저 지경이 되고, 내 부인은 왜 나를 원망하고, 이렇게 내가 한 거와 정말 너무 애썼는데, 애쓰면 쓸수록 많이 왜곡되니까요. 애쓴다는 얘기는 이미 뭐 마음을 다 버린 사람일수록 애를 많이 쓰죠. 안 버릴수록 애쓰는 애고가 내려가고 아픔을 느끼면 하는 놈이 사라지니까. 그걸 모르는 애고는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점점 인정해주면, 집착으로 애쓰는 애고는 내려가고 그 마음은 내려가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 하는 놈, 애쓰는 놈이 죽으면서 그 마음은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마음이 날 끌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야. 마음에 끌려다니는 상태에서, 빙의 상태에서,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마음에 끌려다니는 상태에서, 내 표면 의식을 에고가 장악해서, 빙의 에고가 끌려다니는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내가 마음을 부리고 쓰는 상태로 이렇게 점점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내가 조금, 근데 별로 애를 안 썼어, 근데도 원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별로 노력 안 했는데 결과가 잘 나오네, 내가 원하는 대로 톡톡, 이렇게 되면 공부가 순항을 하는 건데, 거기까지 갈 동안에
시간이 걸리죠. 마음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조급한 분들이 빨리 막 1, 2년 만에 도가 되기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 경험상. 적어도 10년은 도를 닦아야 조금은 마음을 안달 수 있고, 마음에 안 끌려다니고, 마음을 부리고 쓸수 있는 경지에 가게 되지요. 아픔을 혹독하게 느껴주고 가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을, 어떤 마음이든, 내 마음이라고, 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게 너무 심각하게 마음을 버릴 때는, 그 마음이 끌려다니는, 소위 말하는 빙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나와 남을 고통 주게 된다.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제 딴에는 좀 여러분이 알기 쉽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이렇게 머리와 마음으로 들어가게끔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여러분? 아무리 아픈 마음도 나라고, 그 마음이 나라고, 살인마조차도, 정신병조차도 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은 순한 양이 되지요. 은혜를 갚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을 부리고 쓸 수가 있어요. 쓸모없는 마음은 없거든요. 다 아름답고 예쁘고 다 쓸모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음도, 사랑도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내가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고통과 그거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다 고통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용감한이란 말이 이상하다고요?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마음이니까요. 제일 수치스러운 게 마음이니까요. 그 수치스러운 마음, 그 나라고 인정하기 무서운 마음에 기꺼이 나라고 끌어안는 사람은 정말로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특히 마음 공부를 그냥 머리가 아닌 진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인정할 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명책께 드리는, 의탁하는 기도문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 볼까요? 나는 너무 두려워서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이, 열등한 마음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어떤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마음도 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기꺼이 수치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영체여,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 물러갑니다.